가장 재밌는 소식이 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네. 해외 연예인 중에 수입을 따져봤는데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죠. 아, 예. 특히 이제 원래는 제니퍼 296억이요? 작년에 1위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엠마 스톤 같은 경우에 라라랜드가 그 영화 자체만으로도 한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원 정도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엠마 스톤이 296억 원 또 1년 동안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10년이라면 거의 3천억이네요. 그렇겠죠. 근데 10년을 유지하기는 또 연예계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장 핫한 지점이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2017년 최고의 수입을 얻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국내 여배우 혹시 추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국내 모르시겠죠? 전도연 씨 아니에요? 누구? 전도연 씨 아니에요? 전도연 씨. 전도연. 아무래도 이제 한류 쪽의 시장에서도 왕성할 수 있는 저기 있는 나왔습니다. 네. 예. 이영애 전지현 씨가 일단 이게 지금 2015년, 16년 기준인데요. 1억 원 정도 드라마 편당 수준이에요. 이게 드라마 회당 출연료가 1억 원 정도고 송혜교 씨는 6천만 원, 그리고 오현정 씨, 최지우 씨, 하지원 씨가 5천만 원인데 김태희 씨 같은 경우에 4천만 원이 그때 좀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됐던 것이 용팔이라는 드라마에서 눈만 감고 있는데 그럼 회당 4천만 원이냐?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신수가 많으면 출연료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시는데 분량에 관계없이 그냥 이런 분량에 관계가 없이 그것 자신의 어떤 몸값이라는 것은 가치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희소성, 시장에서의 가치이기 때문에 출연한 분량에 상관없이 회당 출연료는 약속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회당 1억이면 드라마가 보통 몇 부작 정도죠? 이게 이제 미니 시리즈 같은 걸 기준으로 30부작 이렇게요? 30부작 미만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1억 원이 됐을 때 100억이 된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이제 제작사나 모든 것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논란도 또 많이 생기겠죠. 보통 16부작에서 24부작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1억 그러면 그렇게 많은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드라마가 요즘에 보통 나오는 게 신사임당이 한 20회, 24회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거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아 드라마 하나 찍으면 20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96억 정도 수입이 세계 최고라고 그러죠? 네, 엠마. 연봉 1억으로 치면 296년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세금을 또 그만큼. 배워하십시오. 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진짜 국민들은 이영애 씨, 전지현 씨가 이렇게 1억씩 받는 이유는 뭐죠? 제일 인기가 좋은가요? 결국은 이게 저희가 자본주의이고 이 안에서 드라마를 생산을 한다는 것은 소비를 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시장에서 판매를 한다는 것인데 이영애 씨라든지 전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다라는 것이 업계에 알려지면은 해외에서 이제 선판매, 판권을 사기 위해서 러시가 그렇군요. 이루어집니다. 드라마가 제작되기 전부터 선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세계 곳곳에서 전지현 씨라든지 이영애 씨라는 분 쪽에서는 나라에서는 광고 같은 때 제작 지원이라든지 PPL이 또 제한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몸값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국내 여배우의 수입이 남자 배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회당 네. 1억 원을 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이런 거 이름 부르면 다음날 소속사에서 바로 전화합니다.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소속사 말고도 팬들도 연락 온다. 우리 오빠는 그보다 더 받는다. 왜? 그건 아니다. 왜 이러냐? 두 군데서 연락이 와서. 전심 싸움. 저는 이런 거 말하는 게 민감해요. 결국은 돈이죠. 왜냐면 갈수록 제작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요. 회당 3억에서 4억 정도 뛰어오고. 뭐, 물론 뭐 배우 개런티라든 다양한 어떤 상세히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해외 로테이션을 가게 되면 또 그거보다 훨씬 더 상해를 하게 되고 제작비 여러 가지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PPL로 이걸 충당하는 거죠, 일부러.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만드는 시장이 저런 수억, 회당 억대를 감당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되나요? 지금은 조금 많이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요. 불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불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몸값을 좀 낮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PPL이 예전처럼 왕성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PPL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자이든 타이든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배우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단역 배우들에 대한 처우도 좀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시황 질문을 했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자 배우 했는데 남자 배우 중에는 누가 1등입니까? 돈 누가 제일 많이 받습니까? 지금 뭐 김수현 씨라든지 뭐 송중기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류 초특급 한류 스타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했을 때 회당 출연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김수현, 송중기, 근데 저 송강호 씨가 제일 인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스크린 스타일 경우에는 이분 같은 이미 억대를 넘어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티켓 파워를 봤을 때 송강호 씨 같은 분들이 단연코 1등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좀 고리타분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제 아들도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부럽다는 생각이 참 드는데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언론학에서 시뮬라크라는 말을 씁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 과실제라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런 어떤 대중적 인기가 상업화돼서 돈으로 환산되는 것은 뭐 자본주의 시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대가를 받는 스타들이 사실상 문화적인 인식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파급 효과를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이 시뮬라크라는 것이 현실과 드라마상 그리고 그 드라마에 나온 그 인물에 대해서 개입을 줄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친 증세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공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로 한번 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 총장님 말씀은 연예인 여러분, 스타 여러분 행동 잘하십시오. 오늘 불쌍 만큼 처신 잘해라 이 얘기시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빠들이 돌아왔습니다. 경찰청 앞 인산인해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요. 동방신기의 최강창민하고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인데 한 사람만 전역을 해도 대단한 인산인해를 이뤘을 텐데 두 사람이 동시에 이제 전역을 하니까 국내외 팬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전역할 때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일일이 뉴스에서 안 들어서 그렇지 휴가 나오는 날짜까지 다 일일이 팬들 대단해요. 기자들보다 더 일찍이 알고 있어서 그 앞에서 전날 밤부터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 사회부의 취재기자가 야근기자가 밤부터 경찰청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그 팬들의 목소리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강창민 만나러 왔어요. 저녁 쯤에 왔어요. 내일 곧 저녁 할 거니까 동방신기 만나기 위해서 한국말도 노력하고 있었어요. 지금 너무 떨려요. 오랜 시간 동안 못 만나가지고 지금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온 팬이라서 최강창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찍 왔어요. 아쉬운데 저희가 그것만 보고 싶었으니까 괜찮아요. 제가 사실은 그 부모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제가 취소했어요. 지금 여름인데 그 망학이니까 내 부모님은 몰라요. 제가 바빴다고 아우 대단하네요. 예, 어르신들이 부모 만나러 가야지 뭐 하는 짓이냐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저 때가 또 한때입니다. 사실 뭐 배우 선생님이라든지 남진 나훈아 선생님 좋아하셨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아까 외국인 분들 한국어로 인터뷰 잘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통역하는 분을 만났는데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뭐 교포세역에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동방신기랑 뭐 슈퍼주니어 엑소를 너무 좋아해서 직접 만나면 한국말로 대화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뭐 실제로 백 변호사님 오늘 이제 저녁 특별한 저녁 행사나 팬들 앞에서 인사, 그러니까 짧은 인사 정도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해당 기약서에서도 안전을 우려해서 뭐 계획한 행사는 없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워낙 인기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완전 초 대 한류 스타 두 명이 동시에 전역을 한 초대 한류 스타 두 명이 전역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 뭔가 그 앞에서 공식 행사라고 하면 안전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탑시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걸 너무 또 화려하게 하면 아니 지금 이게 제대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하는 또 국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데 해외에서 온 팬들 그냥 무시하고 가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짧게 인사만 하는 정도로 해외에서 온 팬들에게도 그냥 어느 정도 예의만 갖췄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오빠들이 경찰청 홍보단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모습이 경찰청 홍보단 활동하는 모습이죠? 예, 뭐 백현주 교수님 사실 지금 저는요 마치 콘서트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저분들이 지금 뭐 의경이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단으로서 입대를 한 거죠. 사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 아니고 뭐 군인들 혹은 뭐 경찰들을 위해서 홍보단으로 이렇게 입대를 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럼 뭐 놀고만 먹는 것이냐 이거 전혀 아니고요. 전국을 곳곳을 다니면서 성실하게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잘하면서 복무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탈된 분들이 자꾸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뉴스화돼서 좀 그 부분이 좀 애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상부 청장님은 누군지 모르셨죠? 진짜 모르겠네요. 보니까 아시겠어요? 저분들도 그 무보수 봉사를 하는 거죠? 그 군대 안에서 당연히 그. 예. 아니 저는 저분들 활동할 때 본 거 아니고 이 우리 여기 방송국 가까운데 광화문역에 광고판이 있잖아요. 역 안에. 예. 거기에서 그 최시원 씨 광고 그 저녁 저 왜 그분 사진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 저녁 때문에 있었네요. 돌아오는 날 기다린다고 이렇게 광고를 지하철역에 광고판을 그게 팬들이 하는 거죠. 팬들이 하는 거죠.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안재욱
특히 결혼할 때도 그렇고 또 아이 가졌을 때도 그렇고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다 팬들이 다 자비로 광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생일날에도 또 그 광고판이 있었거든요. 최시원 씨. 예. 특히 동네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게 훈훈한 안구정화 청년이 돌아온다고 동네 주민들 취재를 해봤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예. 이상민 총장님께서는 계속 이해가 안 되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예. 나름대로 한류스타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뭐 그런 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지금 모니터를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베트남 사람이 한국말 저렇게 잘한다는 거. 이 한국말 배우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역시 문화라는 힘은 무엇보다도 강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문화의 힘입니다. 네. 정신이 가고 언어가 가고 옷이 가고 다 문화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서 좀 크게 많이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백 교수님,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이 네. 저 두 사람 언제 TV에서 볼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특별히 기획된 일이 있을까요? 우선 동방신기 같은 경우에는 21일에 공연을 앞두고 있어요. 아시아 프레스 공연을 앞두고 있고요. 예. 벌써 잡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컴백 음반을 낸다고 그러거든요. 저 최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연기자로서도 맹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기작을 이미 정했다라는 소문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발표가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